네, 여러분, 정말 100일 동안 이긴 여정을 함께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. 어떨 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쉬기도 했을 거고, 어떨 때는 정말 제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봤을 수도 있고, 퐁당퐁당 했겠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, 저 스스로도 이 100일을 이름을 100일 기도로 붙이면서 생각했어요. 정말 내가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아프거나 하지 말아야지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니까 부정 타개하면 안 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. 그래서 저 진짜 지각도 결석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. 이 마음이 아니었으면 못 했을 거예요. 내가 100일 기도하다 삐끗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조금이라도 찝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빠질 수도 아플 수도 없었어요.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건강했네요. 자, 예. 네. 그래서 이 정성이 저도 뭐 매년 열심히 했지만 올해 특히 더 열심히 한것 같고, 그리고 그 과정을 같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심이,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진심이 하늘까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는 거다 맞으시고 모르는 거 찍은 것까지도 예 네, 맞으시길 제가 마지막으로 기원을 하면서, 자, 제가 수업하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우리 조카 아진이. 아유, 아진이가 뭘 만들고 있죠? 이게 뭐냐면, 이 아진이가 이렇게 뭔가 문질러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런 만들기에서 나온 거예요. 보석반지, 보석반지. 근데 그날 제가 이 보석반지를 그렸었거든요. 자, 걱정보다 마지막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. 여러분, 합격이 바로 밑에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.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 보석반지 꺼내라고 합격. 근데 눈에 안 보이지? 그래서 삽으로 막 삽질하는 게 너무 힘들지? 정말 삽질 같지? 근데 좀만 더 힘을 내. 바로 밑에 있어. 여러분, 하루하루, 하루하루 시험 보는 시험장에 가서도 요 밑에 합격 있지? 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줘요. 예. 자, 그래서 우리 아진이 이렇게 출연했어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라는 말이 너무 상투적이죠? 시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OMR을 제출하고 한번 숨을 크게 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저의 부탁이에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